빌보드 비평가가 극찬한 올해 최고의 K-POP 앨범. 해당 콘텐츠는 빌보드의 더 20 베스트 K-POP 앨범즈 오브 2018 크리틱스 픽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빌보드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사랑받은 노래를 모아 공개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비평가가 뽑은 최고의 K-POP 앨범 20입니다. 단순한 음원 실적과 수치만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올 한 해 K-POP을 빛낸 20가지 앨범은 무엇인지 한 줄 평과 함께 알아볼까요? 20위 블랙핑크 스퀘어. 화려한 힙합풍의 댄스 음악이 인상적이다. 빌보드 200의 40위로 데뷔한 K-POP 걸그룹이다. 19위 우주소녀 WJ 플리즈. 트랙마다 콘셉트가 확실하다. 모든 곡이 너무나도 훌륭한 보기 드문 앨범이다. 18위 GOT7 Eyes on You. 부드러움과 강렬한 목소리가 잘 섞여있다. 타이틀곡인 룩은 올해 발매한 노래 중 가장 야심차고 즐거운 곡이라 생각한다. 그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니까 느껴지는 내 모습. 17위 이달의 소녀. 12명의 멤버는 앨범을 통해 이미 그들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했다. 그들의 미래는 밝은 것 같다. 16위 승리 더 그레이트 슝그리. 빅뱅의 막내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15위 NCT 127 레귤러. 정형과 비정형이라는 앨범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노래로 완벽하게 전달된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14위 아이콘 리턴. 기존의 쿨한 이미지가 아닌 내면의 불안함을 드러낸 앨범. 앨범의 모든 노래에 작곡가로 참여한 B.I.가 인상적이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 비춰지고 있어 날 위해 13위 몬스타엑스 Are You There? 더 E.N.D. 앨범 테이크 1. 공격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부터 부드러운 음악까지 그들의 음악 스펙트럼은 넓다. 12위 픽스 오대 픽스. 그들의 선보인 앨범 중 가장 창의적이다. 즐겁고 다채롭다. 11위 아이들 IM.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K-POP의 루키가 되어가고 있다. 내년에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10위 드렁큰 타이거 2 드렁큰 타이거 X 리버스 오브 타이거 JK. 깊이와 가치가 있는 앨범이다. 문학적인 서사와 풍자적인 표현이 담겨 훌륭하다. 9위 샤이니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플로그. 10주년을 맞이한 샤이니가
시리즈 앨범을 발매했다는 사실은 K-POP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이다. 8위 뉴이스트 W 위크 N. 그들이 올해 발매한 노래는 6개의 멋진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다. 멤버 각자의 매력을 가득 담아낸 솔로 트랙이 인상적이다. 7위 펜타곤 상즈업 저도요 라는 노래는 올해 가장 만족스러운 보이밴드의 노래이다. 6위 RM 모노 방탄소년단은 현 시점에서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 팀 활동과 별개로 솔로 음원을 발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5위 엑소 Don't Mess Up My Tempo 신디사이저 힙합 EDM, 라틴팝 등 그들이 올해 발매한 앨범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들어있다. 4위 헤이즈 바람 그녀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풀어낸 가슴 아픈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3위 선미 원흥 앨범은 선미의 자작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신화의 섰다운 소재와 화려한 퍼포먼스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손 내뱉고 다시 떠올라 2위 종현 포인트 아티스트 이 앨범은 그가 모든 스타일의 음악을 소화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 아름다운 예술가이자 시인인 종현의 모습을 담고 있다. 1위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세계 음악 시장의 정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비평가들이 선정한 K-POP 앨범은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앨범입니다. 리스트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앨범은 무엇인가요? 2019년에도 K-POP 아이돌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빛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메이트 앤 박스는 항상 아이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